수능일인 오늘 수험생들은 조금 일찍 출발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로 인해서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은 가운데 밤새 기온이 내려가면서 현재 서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에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어 시정이 좋지 못한 곳이 많은데요. 서울의 가시거리는 3.5km지만 그 밖에 안동이나 진주 등 가시거리가 800m도 채 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안개는 아침까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 낮에도 방문화 연모로 남아있을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오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2도에서 많게는 8도가량 높아진 모습을 보였고 서울도 13.2도로 평년보다 7도 정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찬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오시는 길은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입고 벗기 쉬운 겉옷을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아침까지 한때 비가 조금 오겠고 그 밖에 중부지방은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낮부터 산동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는 곳에 따라 비가 조금 오다가 아침에 개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지만 낮부터는 전국이 맑아지겠습니다. 서해안과 강원 영동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한낮 기온은 서울 15도, 전주 17도, 대구 19도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서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도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점차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4도, 대구 7도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일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서울 14도, 전주 16도, 대구 17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